안녕하세요. 마리마.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옥상입니다. 옥상 현재 기온이 이래요. 30.1도. 너무 뜨겁죠? 지금 4시 36분인데, 거의 습도가 제로였어요. 근데 이렇게 초록이들을 좀이 안으로 넣어놓으니까 습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혹시 카랑코에도 여기는 추워서요. 이제 이렇게 꽃몽우리들을 이렇게 맺고 있고요. 예. 당이는 제가 혹시 호빗 당이는 냉해 그때 살짝 입은 것 같아서 염려하면서 방으로 넣어놨는데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여기 요 칼란디바도 엄청 예쁜 칼란디바인데 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이렇게 꽃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요 친구 제가 좋아하는 나우리인데 요때 식물 방에 있었어요. 그늘에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넣은 지 4일 됐거든요. 온실로. 온실 안으로 넣는지 온실이 제가 발 디딜 틈이 없답니다. 요런 친구들이 동백도 이렇게 꽃이 다 많이 맺혀 있잖아요. 이거는 레몬 나무예요. 레몬 잎사귀만 만져도 레몬 냄새가 상큼하게 나는 레몬이고요. 올해는 여기에서 옥상에서 죽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잘들 있어주고 그래서 정말 고맙고. 작년에는 제가 옥상에 있는 애들 다 죽이고 막 엉엉 울었잖아요. 펑펑 서러워서. 근데 올해는 놀러 가느냐고 집에 있는 애들 몇개 죽이는 거 빼놓고는 안 죽였어요. 다행히. 여기 보세요. 여기 마리아 얼마나 예쁘게요. 꽃 고사리가 올라왔는데 저런 거 잘라줘야 되는데 제가 또 떠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원래 여행을 좋아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유튜브도 시작하고 또 식물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다가 다시 여행 바람이 불었지 뭡니까? 그래서 좀더 수월하게 키우고 있어요. 제가 너무 이런 것들을 만지작 만지작 해가지고 정말 상처낸 것들도 많았는데요. 여기로 이렇게 놔두고 정말 냉해 입히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보살피는 게 훨씬 이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되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건강해요. 죽을둥 살둥 했던 애들 요 마리아 금도 엄청 작년에 꼴랑꼴랑 몇 번에 아주 저승길을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아주 잘 있고요. 이거 저기 우주목 금이에요. 금. 근데 식물 방에서 있느냐고 금은 다 빼버리고 요 밑에 약간 보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제 늦게 나온 애들이에요. 저 앞줄에 있는 애들은 처음부터 여기에 쫙 놔놓고 제가 못 믿어서 여기 앞에 요쪽에 이렇게 바구니에 있는 애들 있죠? 이 아이들은 다 식물 방에 있었어요. 여기 옥탑방 방에. 근데 여기 이제 밖으로 나온 애들이 여기 또 여기 선반 1단, 2단, 3단 그리고 슬슬슬슬 오면은 여기 바구니 친구들, 요 아이들도 인제 나왔고요. 여기도 인제 식물방에서 있다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나울 어를까봐 너무 안에다 넣어놨는데, 어머, 새파랬거든요. 근데 세상에, 여기 나온 지 며칠 만에 벌써 달라지고 있어요, 빛감이. 와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잎꽂이 애들, 아주 꼬물꼬물꼬물한 애들 여기도 꼴랑꼴랑 저승길 요단강 건너가 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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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애들 여기다 합식해서 심어놨는데 튼튼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봉랑이 여기 아주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있죠요. 아주 새싹들이 푸릇푸릇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덕양갈매기나 이런 애들 다물 빼가지고 정말 볼품없었는데 이뻐지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입고판입니다. 아직은 안 보이시겠지만 꼬물꼬물 입고가 많아요. 와, 진짜 너무 너무 대견하네요. 여기가 정말 아주 심할 때만 제가 여기를
신문지 이불을 덮었어요. 신문지 이불 영하로 막 13도 막 이렇게 내려갈 때는 신문지 이불을 안 덮으면 안 돼요. 그랬으면 만약에 안 덮었다면 얘네들이 다 가고 없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신문지 이불 효과가 이렇게 좋아요. 얼마나 이쁘게요. 물도 하나도 안 뺐어요. 정말 여러분들 아직 옥상에서 다육이 키우면서 신문지 이불을 안 만들어 보셨다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너무너무나 큰 역할을 해주고 대견하답니다. 여기는 SP인데, 여기는 안 보여요, 지금. 이름이 안 보여서 큰일이네. 그리고 이 철화 보세요. 집에 있는 철화는 그냥 스물스물 컸는데 얘는 이름은 까먹었어요. 얼마나 다글다글하게 다 커졌고, 여기 아주 애기애기한 흙장미였는데 얘네들 또 아주 다 젖었어요. 지금 여기도 철화, 여기도 마리아 금 아주 아가아가들이 다 이뻐지고 있습니다. 멜로우 멜로우. 여기 손톱 짱짱한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원셔. 그리고 여기는 동운철아입니다. 동운철아. 동운철아 애들 말, 참, 이거 보여드릴게요. 마왕. 마왕 작년에 제가, 이 마왕 냉해를 심하게 입었는데, 다행히 완전히 입은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했는데, 너무너무 지저분했어요. 1년 동안. 이끝좀 보세요. 이거. 냉해 입었던 흔적들. 그래서 이건 몇번 버리려고 제가 이거를 버려 말아. 아, 그래도 뿌리가 살아있어서 버리기는 좀 그렇다. 아깝네. 하고 놔뒀는데, 겨울 이 온실 안에서 새 잎이 나오는데요. 아우, 아까 진짜 이것들이 크면 저것들은 자연히 이제 하엽되면 버릴 거예요. 옆에 이 우습게 생긴 애들은. 그런데 속에서 이렇게 예쁜 애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디바, 물안 빼는 이 아이들.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한번 또 시원하게 분사 한번 하고 그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또 2주를 못 보면 이 아이들이 또 너무 말라가지고 깍지가 생기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엽들은 물을 안 줘도 될것 같아요. 저번 날 아주 펑펑 줬더니 아직 물이 소복하니 있고요. 여기는 터치 오브 스노우 바, 저기인데 스노우 꽃대가 저 없을 때 아마 올라올 것 같고, 여기 천리향은요, 이미 꽃이 한번 다 폈다가 졌어요. 보이시나요? 그래갖고 이거 꽃필 때마다 여기 문샥 열면 얼마나 향이 좋았는데, 다 갔네요, 이제. 한번 더 피라고, 한번 또 저거를, 저기 꽃 피고 나면 여러분, 천리향도 꽃 피고 나면 꽃대 자르세요. 그러면 또 꽃을 또 펴준답니다. 저는 한 해에 한네 번까지 피워봤어요. 근데 올해 제가 옥상에서 많이 안 왔잖아요. 그러는 덕분에 지금 잘리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다녀와서 잘라야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뭐시가 있나. 여기. 얘는 밖으로 안 내보내고 제가 얘 안에서 키웠어요. 저기 카네이션. 향기 나는 카네이션인데 이렇게 새싹들 막 올라오죠. 이제 봄에 예쁘게 꽃피라고. 조금 물안 주면서 좀 예타게 했답니다. 아이고, 다 이쁘다, 다 이쁘다. 내 눈에 안 이쁜 게 어딨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마리마 옥상 정원에는 요렇게 요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 번도 저 등을 켜준 적이 없어요. 어쨌든 낮에는 엄청 여기가 해가 들기만 하면 얘네들은 얼씨구 절씨구니까 그냥 놔두고 이렇게 더 저기 뭐야 추우면 신문지 이불만 덮어주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잘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절주절 끝까지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빠이빠이.